여러분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살고 계십니다. 귀여워가지고. 야 이렇게 고정해놓은 거. 아진드바. 아진드바 치트드리. 다시. 아진드바 드리. 30개를 다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프리뷰에 따라게 했던 경화 15년 У нас очень специальные гости группа W24.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Кто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Чоком я свой хайчан. О, давайте. Меня зовут Ховон. О, спасибо. Меня зовут Чунги. Хорошо. Меня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 Юнсу. 그룹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더블유24입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공연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한 두세 번 갔던 거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살고 계십니다. 오 대박! 언니고 아빠 집에도 알마티다? 알마티? 알마티? 얼마나 돈 계신? 거의 지금 10년 넘고. 아버지가 네. 무엇인지 말씀드려도 돼요? 아, 제 아버지는 한식당 하고 계십니다. 알마티에서 여러분 많이 진짜? 네 지금 주안에라고 주안에 여러분 많이 찾아와주세요. 알마티의 주안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자흐스탄을 좀 자주 갔던 편이시겠네요? 네 몇 번 갔죠. 라스카실체 부츠들린이요. 카자흐스탄 일단 제가 가기 전에는 재밌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 예뻐. 네 자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진짜 힐링하고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오케이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 아 일단 아빠 저는... 식당 빼고 아빠 식당 빼고 크로미안 레스토랑 하나 빼고 그 만년설 산. 아 맞아 신분라. 네네네 너무 케이블카 타고 한국에 없어요 그런 거. 말 드셔보셨나요? 말은 안 먹었어요. 저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베슈베르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맞아. 계속 먹어요. 꼭 이번에 가서 드셔보세요. 저희는 샤슬릭은 계속 먹었어요. 그냥 라그만. 라그만! 라그만 진짜 맛있죠. 진짜. W24가 어떤 의미일까요? World 24 Hours의 줄임말이에요. 전 세계 24시간 동안 저희 음악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만든 팀입니다. 오, 오칭 크라시우브 드로가트의 노즈마니. 각다 무이 데뷔티로발리. 2018년도 3월 8일날 데뷔했습니다. 와, 정말 멀다. 시보냐 я хочу спрашивать у них, у них уже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кожа. Что они позируются? 아주 광이 나는데. 아이고. 아이돌 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좋은데 대체 그분들의 파우치에는 뭐가 있을까? 네. 혹시 있으시면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제 파우치입니다. 제 파우치예요. 저는 파우치 이렇게 학생이세요? 일단 먼저 제 파우치입니다. 오 이쁘다. 팬분들께서 제작해 주셔가지고 그러지 전문적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런 그냥 제가 일부러 쓰던 걸 갖고 왔어요. 얘가 되게 순하고 촉촉해요. 아니 이거를 이것도 진정템이에요. 이름이 파이어파이어래요. 봐봐요. 파이어파이어? 이거 비에르브에르 스피쇼. 네. 와, 아 이츠스키 거의 뷰티 블로거처럼 설명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잘 알아요. 화장품을 되게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로션 같은 걸 많이 사요. 그래서 안 맞으면 저희한테 넘겨. 저는 그런 거 솔직히 관심이 많이 없는데 네. 이렇게 주면은 제가 감사해져요. 아 여기가 메이드고 이제 안 맞으면 여기서. 네. 그래서 그렇게 기초 화장품을 잘 하고 네. 제가 이제 평상시에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연예인이고 좀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때가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또 센 걸로 다니면 그럴 수가 있죠.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쓰는 제품들이거든요. 나랑 똑같아. 나는 알지. 23페이지예요. 저한테 조금 밝아서 되게 얇게 발라요. 제가 또 제가 좋아하는 퍼프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그 관리하는. 제가 메이크업 선생님을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 컨셉이 아니고요. 아,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아침마다 두드리고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제가 애들 것도 제가 했었거든요. 맞아요.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늘었어. 되게 고마워요. 네, 맞아요, 고마워해야 돼요. 항상 수고합니다. 고마워요. 최애템! 그거는 진짜 최애템. 컨실러? 네. 뭐야 컨실러 너무 예쁘다. 진짜 제 최애템입니다.
항상 호원이 손에 들려있는 아이템입니다. 맞아요. 와. 자주 이게 하나씩 이렇게 쭉쭉 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 어디 거예요? 사고 싶어. 콜셀 프로 마키약. 한국 거 아닌가 봐. 네. 체크 레퍼블릭. 오, 체코. 체코. 니스치. 뭐 쉐딩도 있고요. 오. 아, 이것도 있어요. 오. 붓들, 그 붓들이 다 있습니다. 깨끗해. 열심히 닦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약간 남자 톤에 맞는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남자다 보니까 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느낌.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립 틴트를 그리고 잘 안 써요. 아, 그 너무 왜냐면 티나서. 맞아요. 바로 우니보이의 류크다. 아, 저 가방 좀 봐도 될까요? 네, 한번 보시죠. 어이, 가방이 오, 무거워. 진짜로 열어볼까요? 저는 조금 장르가 다릅니다. 우리 또 K-뷰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K-뷰티도 장르가 있어요. 그렇죠. 뭐지 뭐지? 저는 진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너뷰티입니다. K-이너뷰티 샷. 제가 진짜 먹는, 실제 먹는 비타민들 다 갖고 왔습니다. 순간 부드러워서 이 추억에 이 정도면은 왜냐면 해외 공연이나 이런 게 많으시니까 진짜로 이게 번역 관리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러면 비행기에서 걸리나요? 양만 가져와가지고 나라기 에다북카리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이거 다 알고 계시네요. 오스몰. 오스몰. 엄청 유명. 아, 저도 근데 해외 가서 이거 가져왔어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질 때가 들이 있어요. 왜냐면 비행이 오래 또 타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종합 비타민. 물티비타민.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비타민. 공용이. 네. 그래서 아는 형님이 만드신 그 비타민인데. 와,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괜찮아요. D, 비타민 B, 미네랄, 지빈나, 쯔쯔. 하라쇼. B, 이거 비타민 B예요. 이건 이제 멀티라 조금 들어있거든요. 네.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아. 오메가. 오메가.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 왜 이거 어디가 좋아요? 저는 오메가는 안 먹어서. 일단 혈행 개선. 저희 아마 이제 드셔야 될 거예요. 오메가3.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네. 최고 안에 기름이 기름입니다. 그 깨끗해진 피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아. 네. 와. 하나 이제 마지막은 마그네슘. 마그니. 이거 진짜 추천템입니다. 이게 눈 떠릴 때 먹는 건가요? 아, 눈 떠릴 때 먹어야 돼요. 네. 눈 떨리. 네. 이렇게 막 떨릴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드셔주면 좋고, 일단 불면증 있으신 분들, 수면 부족이라든지, 약간 그리고 이게 무드에 좀 영향을 준대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이거 진짜 좋아요. 맞아. 그리고 이 제품이 좋습니다. 약간 진짜로. 시차 적응할 때 좀 도움이 돼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컨디션을 찾으면은... 찾을 때. 아, 나랑의 못댁 아이돌 못딱 비옷. 또 우리 또 도라지. 도라지 스틱. 도라지, 도라지, 내 도라지. 목 건강에 여러분 꼭 드셔주시고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어쨌든 노래를 많이 그렇죠. 하시니까 네, 노래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정말 됩니다. 굉장히 목의 그 컨디션을 되게 좋게 만들어요. 아, 외국 분들은 약간 좀 쓴맛 때문에 그렇죠. 힘들어하죠. 얘 또 프로폴리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걸 하루에 다 드세요? 이거는 제가 게을러서 네, 근데 정말 안 먹으면은 이게 느껴져요. 진짜 나는 맨날 이거 먹는다. 꼭 멀티비타민 꼭 먹어. 아진드바 아진드바 치트들이 다시 아진드바 트리 치트들이 뾰지 시스 심 보이심 보이심 네. 저거 이거 9. 우니보 젤리 9 штуки. Он поделился другими друзьями. 아, 약이요? 아니요. 뭐 자기가 자기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진짜 니 토카 внешний вид, а внутренний бьюти это тоже очень важно. 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화장품과 이 건강식품에 큰 관심이 많이 없는데 이거 정말 리얼이거든요. 괜찮아요. 조금 특이한 게 많아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이다. 제가요. 와, 바로 해주시네. 이게 중요해요. 아니, 중요해요. 이거 뭐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아니, 본인이 하시나요? 아, 스케줄 가면 오래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쉽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이나 어디 가나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보여주세요, 스타일링.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하시잖아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야, 이렇게 고정해놓는 거. 이거 그냥 보통 방이 있을 때 혼자 기타 치면서 그냥 이렇게 꼽아놓고 기타 치는 거예요. 방에서 기타 치고 되게 로맨틱하고 멋있게 들렸거든요? 작업할 때 껴놓고 근데 이거 껴놓고 하니까
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네. 근데 그렇구나.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면 고정되는데. 빼주세요. 또다. 사실. 일단 니. 진짜 추천하는 게 체감상 한 6개월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되게 기나 보네. 안 끝나요. 해외나 아니면 그런 데서는 물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이를 구석구석 닦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 이빨을 많이 닦는다고 치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치실을 해줘야 오히려 충치가 예방이 되는 게 많대요. 하라 슈시비아 우하지마. 왜? 스프레이였나? 이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비염 있으시고. 네. 제가 스프레이를 좀 이렇게 안 맞는 체질인데 이거는 좀 저한테 맞더라고요. 저도 비염 있는데. 맞아요. 카자흐스탄 경우는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네. 아 맞아요. 아마. 맞아요. 많이 어려워요. 쓰실 거예요. 하나 더 사요 그냥. 춤이 남긴. 네. 비트 뭘까요? 이건 좀 특별합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저도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네. 이거는 뭐 제가 산 게 아닙니다. 누가 줬어요? 저희 대표님께서 비즈니스 선물. 주면 안 돼. 비즈니스타는 주는 빚이거든요. 이거 진짜 근데 좋아요. 내가 이거 언제 가져보겠나. 이러고 그냥 쓰진 않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가지? 쓰진 않는데 갖고 있는 거죠. 아 비즈니스 석을 위해서. 온 호체 바톤 빨리치스 나 비즈니스 클래스에 그래서 뭐 딱 에다 앗 비즈니스 클래스 나중에 에어 아스타나 지금 아스타나 좋던데요. 아스타나 저희 되게 좋아해요. 좋죠. 아스타나 에어 아스타나 진짜 좋아요. 아 아니야 가플리 들려. 그냥 안약이 아닙니다. 비타민. 비타민 아니야. 치약이에요? 아니구나. 이거 S&P 더 시카 에센셜 크림. 그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 끝나고 이렇게 세안하고 로션을 바르면 너무 좀 부족해서 가끔 바르는. 이거 놀라시네요, 자꾸. 아니 저거 카자흐스탄 며칠 가시죠? 카자흐스탄 저희 한 일주일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손톱이 많이 자랄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나 이거 진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중요해요. 이거 쉽지기. 쉽지기. 맨날 하세요? 왜냐면 이제 연주를 하니까. 생각보다 그게... 금방 자라요. 그래서 이런 거 네. 잘라줘야 돼요. 어느 정도 길면은 지판에 손톱이 닿으니까 연주가 불편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아, 이거. 실제로 쓰는 겁니다. 여드름에 좋은 이지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이 많이 썼어요. 네. 피크. 와 이건 진짜 내가 이도 안 한 건데. 근데 유수는 어딜 가든 자기 영역을 표시해요. 왜냐면 어딜 가든 이렇게 던지고 다녀요. 예, 어느 정도냐면 이게 오늘 촬영이 끝나도 저는 이렇게 두고 가요. 진짜 이렇게. Yes, if you visit в Казахстане, вот это знак тогда вот он оставил. Так, дорогие, тогда посчитаем сколько штук. 30 штук. 아니. 아니 봤으면 카자흐스탄 30개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도치나 보이지 마요. 나와이제 따라기에 딱다 브이브라이제 치야 스무치카 사마야 인테리어스나야 호원 종길 윤수 запомните их имя и напиш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 комментариях самая интересная сумочка. Крита они показывали вот так. Это секрет для них. 독자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조금 불러줄 수 있나요? 제목은 저희가 3월달에 발매한 앨범에 쿠폰맨이라는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쿠폰맨? 쿠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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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쿠폰. 아 쿠폰맨. 이 노래에 놀라셨어. 노래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 유쾌한 노래예요. 제목대로 이제 어떤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사주고 싶은데 이제 주머니는 텅 빈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쿠폰으로 너에게 대접해주겠다 이런 되게 재밌는 귀여운 노래. 되게 노래입니다. 멋있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자기 진심을 담아서 그럼요. 여자한테 맞아요.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사가 되게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마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너랑 커피 마실 때 주머니는 텅 비었고 쿠폰 써야 할 때 부끄럽긴 하지만 그럼 노래가 절로 나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마 너를 제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맘 알지 드럼을 치고 있고 유수는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아 네. 네 이번에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저희가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계신 나라이기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저희 음악까지 들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이제는 관광으로만 갔다면 이제는 공연으로도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기회 잘 공연하고 있습니다. 잘 갔다 오시길 네, 바라고 네, 또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사랑 받길 любите, пожалуйста, их и поддерживайте их, пожалуйста. 파이팅! 파이팅!